바닥 3등급 1400m 경주 서울 족구 경주 함께 하시겠습니다. 바깥쪽에 11번 몬스터페이가 가장 빠른 출발을 보였습니다만 안쪽 5번 탁재인이 선두 자리에 펼쳤습니다. 11번 몬스터케이와 12번 문혁시바 두 마리가 2, 3위로 안쪽에서 10번 글로벌 신화가 4위로 따라붙으면서 네 마리가 앞서 있습니다. 중위권에서는 6번 흥드림이 뒤에 있는 세 마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7번 스프링꿈 그리고 안쪽에 3번 스프링킹 아직까지 하위권에 쳐져 있는 3번 스프링킹입니다. 선두 11번 몬스터케이로 바뀌었습니다. 5번 탁트인, 12번 문학시바 이렇게 세 마리가 3코너를 먼저 진입했고 그 뒤쪽 4, 5, 6위권도 한 대 뭉쳐 있습니다. 6번 흔드림 그리고 10번 글로벌 신화 그리고 7번 스프링킹까지 6마리가 이제 3코너를 빠져나오기 시작합니다. 11번 몬스터케이와 안쪽에서 1마신차 2, 3위는 5번 탁트인과 12번 문학시바 그리고 6번 흔드림까지 이렇게 5마리 10번 글로벌 신화 5마리가 4코너를 빠져나오기 시작합니다. 11번 몬스터케이와 안쪽과 바깥쪽 두 마리 5번 탁트인과 12번 문학시바 이렇게 두 마리가 2, 3위권입니다. 선두는 11번 몬스터케이가 유지하고 있습니다. 안쪽에서는 5번 탁트인 바깥쪽에서는 12번 문학시바가 여기에 6번 흥드림까지 가세합니다. 여유 있습니다. 11번 몬스터케이가 거리차를 벌립니다. 단독 선두 막판 11번 몬스터케이의 뒷심이 인상적입니다. 11번 몬스터케이 거리차 계속해서 벌립니다. 안쪽에서 5번 탁트인과 바깥쪽에서 빠르게 올라서는 3번 스프링킹이 3위까지 치고 올라섭니다. 11번 몬스터K와 그 뒤를 5번 탁트인 그리고 막판 직선주로에서 출입했던 4번 스프링킹이 3위까지 도약했습니다. 서울 제9경주 혼합 3등급 1400m 경주였습니다. 1분 25초 3으로 1400m를 주파했던